지난번에 우리가 참나, 거짓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담배 피우는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래 놓고 담배 공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속에 두 상반되는 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울 때가 가장 행복해. 그래 놓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될 텐데. 라고 이제 말할 때 서로 상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난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진실은 아니죠. 그게 진실이면 참 그 진실은 뭐였어요?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실이란 것이 뭐냐면 진실이 아니에요. 왜? 자, 사실과 진실의 구분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 쪽으로 향하는 나, 곧 담배를 끊긴 끊어야지 하는 그 나가 진실의 나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난 담배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친구에게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란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진실은 누구에게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요. 큰 곳이죠. 제가 그 담배를 꺼내야 될 텐데 라는 친구를 이제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왜 여기 오게 됐냐 하면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싶대요. 그 저는 라스베가스는 취미가 없어요. 네. 왜 거기 가면 뭐 다 도박장이에요. 그 호텔 1층이 전부 그냥 이 강당 어떤 큰 데는 이 강당 한 10개 정도 꽉 전부 도박장이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담배 피우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럽고 뭐 하여튼 재미없어요.
그 도박에 취미가 없으면 라스베가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한번 가봤다가, 제가 한세 번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지. 지겨웠거든요. 전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정말 두고두고 네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고, 정말 좋은 데, 좋은 구경했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다면 글로 가야지. 거기가 여기예요. 이제 친구를 태워가지고 이제 한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라스베가스도 우리 집에서 그때 한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이라면 일로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일로 와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보면 유전자가 막 바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 폭포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1단 폭포가 있고, 여기 2단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까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975m예요. 1km, 1km. 1000m. 이거 보고 나면 비룡 폭포는 좀 미안해요.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막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예요. 전 여기 참 자주 갔습니다. 와, 좋다. 그런데 어쩐지 이 친구가 뒤에 서서 보고 있는데 조용해요. 이야, 좋지. 응? 하도 조용해서 제가 돌아보, 좋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봤나? 다 봤네요. 다 봤으면 가자요. 어디로 가?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안 그랬냐?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뚜껑 열리는 모양이에요. 담배 꽁초를 탁 던지듯. 야, 이 자식아, 저거 이마 7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사실이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지. 여러분, 인생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어떤 거예요? 뭐, 이유 없이 태어났어? 태어날 계획도 없었다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일하고 늙어 가다가 병들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름다움이 빠졌어. 인생도 아름답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그런 사실로부터는 우리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기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아, 산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구나. 인생은, 아, 그 진선미를 알아야만. 예. 네. 그것이 인생다운 인생이지. 그냥 사실대로만 산다.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선미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를, 뜻을,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선미와 사랑이지. 그 진선미,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강원도에 양양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뭐, 양양이 있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예.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양이 강원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관심 없어. 뭐 지도를 열고 찾아봐야 될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양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 양양에 대해서 다 알아. 관심이 아주 많아. 왜 그렇게? 예. 사랑하는 내 마누라의 처갓집이 예? 양양에 있으니까. 예. 그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양양이 어디 붙어 있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양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데요. 그러나 그 양양이 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양양이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사냐고 생각할 때 잘 모르겠다. 왜 살지 내가? 이런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럼 행복한 순간은 언제부터 행복하냐? 아,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 아내를 제가 이제 막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서로 원수 져가지고 이혼을 해버렸답시다. 이제는 이은숙이 이름만 들어도 이거 걸려. 그러면 양양이라는 소리 들어도 이가 갈리겠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그냥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두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누라가 아프면 병원 가봐, 병원. 병원도 안 가보고 뭐 낑낑거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에 유전자를 어떻게 더 꺼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양양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요. 정말 살다 보면, 이야, 사랑이란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특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시기 바래요. 다른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구나. 네. 그것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전화기가 누구 전화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저 전화기 울리는 소리가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전화기가 사랑하는 사람 전화기라면 유전자 켜줘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그 사랑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사랑 이외의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인다. 유전자를 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진실이다, 진실. 진실은 사실에다가 뭐가 합해진 거예요? 예? 사랑에 합해진 겁니다. 예. 또는 진, 선, 미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 선, 미.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디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야, 아름다웠다면 아무도 내가 오늘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갔는데 전혀 아름답지 않아. 그런 시간만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사랑만큼 선한 게 없고, 사랑만큼 진실된 게 없다. 이래서 사랑이 있는, 사랑이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아,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웠구나.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가르치는 시간과 그 배우는 시간이 다 뭐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동안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가르치는 사람의 유전자가 켜졌고, 배우는 사람들의 유전자도 같이 켜지는 그런 생기를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뜻 있는 시간이었다.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 그래서 무의미라는 것은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지겨웠다. 무의미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숨지고 눈 감을 때, 아, 지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렇고 정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네. 참,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모든 질병,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몰랐어. 병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황당할까요?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꺼진 것을 켜줄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없어.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유전자를 켜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 물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행복 물질이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무엇을 해도 저 행복 물질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해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예,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다. 그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제가 방송에서 막 유명해지고 나서 제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위마 연구소라는 데로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를 한번 만나보고 이제 그래서 병이 낫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막 아주 잘 사는 분 돈, 그때는 그때가 그게 이제 1988년 89년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 값도 항공료도 비쌌고 부부가 한번 다녀가려면 1,000만 원 이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왔는데, 그래서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분이 이제 다이아반지를 다 끼고 왔는데, 제가 그 돈, 옛날에 돈 좀 벌 때 누구한테 살짝 속아가지고 다이아를 사두면은 돈 번다. 이게 속았어요. 그래서 다이아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다이아에 투자를 하려니까 다이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배웠어요. 다이아 보는 방법을. 그러니까 희한한 짓도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지금은 지금 생각하면 웃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를, 여러분, 그 시계 수리공들이 여기 딱 끼고 하는 그 특수 돋보기가 있어요.
아주 정밀하고 확대가 많이 되고 그런 돋보기가 필요해요. 다이아를 보려면. 그래서 다이아를 핀셋 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 이제 흠이 있나 없나 봐야 돼. 약간 긁힌 거. 그래서 흠이 몇 개나 되냐. 그 다음에 색깔이 중요해요.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쫙 이렇게 움직이면 빛의 반사하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쫙 특수한 빛이 나와요. 그 타이어마다 그 타이어의 성분, 성분이 정말 순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싸구려 타이어는 뭐 노란색도 나고 빨간색도 섞여 있고 막 색깔이 별로야. 근데 이제 진짜 좋은 다이아 착하면 새파란 빛이 반짝해요. 이제 그거를 자주 하다 보면 이 여자들 다이아 깬 거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 반짝하면 저 얼마짜리라는 거 알아요. 예, 딱 보니까 아, 이 크기도 크고, 이제 그 이제 한 네 다섯 캐럿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이아를 이렇게 하더니, 에이 하면서 뭐라는데? 미워하고 그래요. 남편이 사준 건데 일곱 캐럿을 되는 거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다섯 캐럿도 안 된대. 참 불행한 여자야, 그렇죠? 남자는 돈 지인 딱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아로 행복할 수는 없고 없다.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게 나타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이아가 뭐 비싼 게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 진짜 촌놈들이에요. 서울 사람들처럼 이 고급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뭐 미국 대학생들 뭐 순진한 뭐 반지가 뭔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젊은이들의 그 약혼 또는 결혼 반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다이아를 좀 아는 사람 보면 참 한국선 저거 반지로 쳐주지도 않는 막 그냥 서브다이아 그거 하나 쬐끄만 하나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그 여자가 와서, 아, Dr. Lee, look at this! 그거, 뭐, 돈도 안 나가고, 뭐, 아무것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볼 땐 그 반지도 아니야. 그걸 보고 막, 보고 어떻게 하게? 예, 네, 뽀뽀를 하고. 결국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반지를 준 사람의 뭐예요?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지는 좋다. 비싸고 좋다. 그건 사실이지, 뭐.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반지가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상 반지일 뿐이지 나에게는 진실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 그 비싼 다이아를 끼고 보기만 볼 때마다 밉고 볼 때마다 유전자 꺼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끼긴 껴야 돼. 왜 안 낄 수는 없고. 응? 응.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요. 근데 이 미국 이 처녀 끼고 Dr. Lee, look at this! 그러면서 I love him!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이아는, 그거는 사랑의 사랑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했을 때, 그때 제가, 이게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순간이었냐 하면, 우리 딸이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16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이 16살이 되고, 이제 큰 딸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차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차가 일본 차 혼다였어요. 그때 뭐 혼다가 불티나게 팔릴 때입니다. 그래서 혼다가 조금 그 소나타급 차가 혼다 아코드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급 이제 혼다 시빅. 그래서 미국 그 일반인들은요. 애들한테 차 못 사줘요. 돈 없어. 그래가지고 싸구려 그 중고차 시장에 댕기면서 싼 거 골라가지고 그래도 그 싼 중고차 오래된 거 이런 것만 하나 얻어 걸려도 미국 애들은 행복해 죽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감사하고 막 고맙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우리 애들을 중고차 사주기 싫어. 그건 누구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 그래가지고 혼다 시빅 새 차. 새 차 두 대를 한꺼번에 샀어. 왜? 네? 한꺼번에 사가지고 집 앞으로 배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딱 배달 딱 시켜놓고, 제가 이제 우리 딸 둘이를 행복하고 놀래게 해가지고 막 전 이제 뭘 기대했냐면 아빠 고마워 혼다 시빅이야 우리 아빠 최고야 이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봐 근데 탁 문 밖으로 탁 나. 제가 짜잔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 둘이가 혼다야. 벤츠 스포츠카를 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뼈아프게 와, 내가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막 호화롭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산에도 별장 있고, 저 팜스프링스 사막에도 별장 있고, 보트도 있고, 막 캠핑카도 있고, 이렇게 막 호화찬란하게 사니까 애들이 막, 이게 막 간대미가 부어가지고, 예. 혼다래, 혼다. 와. 그 순간에 제가 억장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 때문에 좀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둘째 딸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이가 안 타. 안 탄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유전자 다 꺼졌어. 차 사주고. 뭐 그런 딸 있어요. 이 집도 당한 모양이다. 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정신을 제가 어떻게 집어넣어 준 거야. 근데 그 당시는 돈이 최고였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모르는데 몰랐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참 우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수입이 뭐. 그 당시 미국서 뉴스타트 할 때는요, 그 뉴스타트 센터, 거기에 이제 대학교도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뉴스타트를 배우러.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다 버리고 나는 이렇게 뉴스타트를 선교하는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제 배우겠다고. 참 훌륭한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같이 살면서 이제 거기는 뭐 청소부도 있고 각종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목수도 있고 뭐 근데 월급이 다 똑같았어요. 한 달에 75만 원. 예. 네. 그 의사도. 그러니 뭐 이제 벤츠는 못 하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 가지고 애들이 열받은 거예요. 네. 우리 아빠 미쳤단 말이야. 네? 이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약을 시작하고 뭐 아빠가 미쳤어 아빠 그러니까 아빠 괴롭히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막 돈이 막 넘쳐나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라고? 75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7천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 버니까, 막,
애들이 막 미쳐서 안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미쳤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도 내 아들 상구가 미쳤구나.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런 낫지도 않는 그런 약을 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그래서 이 악령은 지금 돈을 가지고 사랑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아빠가 돈이 많았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유언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 나는 거지. 예, 싸우기 시작하고, 예, 돈이 어디 있느냐,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한 가족이 그냥 완전히 물고 뜯고 하는 장면이 사랑은 뭐 없어져 버리고 돈밖에 안 남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왜 살았는지, 그렇죠?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진선미,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실과 사실은 같아요. 동일해. 그러니까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면 그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과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뻔. 왜? 제가 이제 그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1961년이었어요. 61년. 61년도에 그 부산은 뭐 형편없었어. 예? 이건 근데 이제 진짜 부산 촌놈이지 진짜. 근데 그때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 안 부르고 세브란스라고 그랬어요. 세브란스에 붙은 수재들은 다섯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 막 그때는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부산에서 그때 이제 합격하고 나서 걸어댕기면 온 부산 시민이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게 참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너 어느 대학 가냐라고 물어봐주면 그 순간처럼 행복한 게 없어. 아, 세브란스 갑니다. 와, 세브란스 간다고. 이야, 좋겠네.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그럼 뭐, 부산서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그러다가 이제 개학을 해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서울로 턱 오니까, 경기고등학교는 40명이 붙었어.
서울 고등학교는 뭐 20명이 붙고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응. 아, 그래서 그 잘났던 그 행복이 사라져버렸어.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아주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제 음악 얘기하다가 아주 가까워져서 이 친구가 야, 상구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그때는 잘 사는 집들이 다 축대위에 있었어요. 축대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그 당시에는 뭐 승용차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 이제 계단을 좀 올라가서, 이제 탁, 타격을 누르니까, 아, 저 안에서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쁜 나가시가 뛰어나와서, 대문을 탁 여는데, 정원이야, 정원. 부산에서 정원 있는지 찾기에 정원이야. 들어가니까 아 조그만 연못에 금붕어도 있고 아주 키가 확 팍 죽었어. 응. 와. 근데 그 정원 보고도 키가 팍 죽었는데 예. 유전자가 팍 꺼졌어요. 죽었는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이제 응접실이라는 게 응접실. 그래서 뭐 그게 소파하고 탁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말로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이제 응접세트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부산에서는 학교에서도 피아노 있는 학교가 드물었어, 그 당시에. 풍금 정도 이렇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피아노 있는 것만 봐도 제가 기가 팍 죽었는데, 지금 피아노 앞에 턱 안 뗀 피아노를 열면서, 한 곡 쳐줘? 그러더라. 이 새끼가 피아노를 쳐줘. 부산에서는 꿈도 꿀 수 없네. 그 친구가 촤악 치는데. 막 그 순간에, 그 친구 피아노 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그게 이제, 이때까지 상구가 살았던 것은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지 잘난 맛에 산 거야. 근데 이 친구 앞에서 내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살맛이 딱 떨어진.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인생이란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옛날에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다가, 에이, 너무 복잡해, 집어쳐. 그리고 다 집어쳤는데, 이 인생이란 게 뭐지? 왜 살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살맛이 딱 떨어지니까, 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일하고 그러다가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으면 땅속으로 가서 흙이 돼버리니 뭐 그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서 아 그러면 죽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게 뭐냐면 이발 안 했어. 그리고 그때는 공동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 안 해. 뭐 죽을 텐데 뭘 목욕을 해. 그다음에 운동화 접어진 채로 신고를 해. 뭘 바로 신어 죽을 텐데. 그래서 머리가 막 예, 한두달 그냥 하니까 머리가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아주 귀인이었어요. 예. 지나가면 냄새 나고 운동화는 접을 수 있고. 예. 그랬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죽는 건 확실해. 죽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했었는 그 애들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너희들은 말이야, 인생이 뭔 줄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살맛이 좀 나더라고. 뭐 아무래도 내가 잘난 거 같아.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놈들보다. 참.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이래도 웃겼고 저래도 웃겼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진지하게 그래서 진지했어요. 그래서 뭐, 그, 피아노 친 그 자식도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뭐지, 자식도? 뭘 몰라, 아직도? 역시 내가 너보다는 뭐야? 낫구나. 목숨을 걸고 잘나고 싶은 거야. 내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느끼고 싶었다.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니보다 더 나은 여자야. 니보다 더 나은, 뭐요? 남자야.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그게 무슨 나요? 그게, 자, 부산서 이 상구는 크, 잘났어.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지, 사실 잘났지. 응? 다섯 명밖에 안 붙었다니까. 그 사실이 진실인 양 속고 살지 말자, 이 말이. 그, 잘나서 막, 그때는 막, 사람 많이 모이는데 막 가서 막, 가고 싶고 막. 근데 그것이, 그거는 금방 뭐요? 나보다 조금 더 잘난 놈 만나면 금방 무너져버려. 그것은 왜 무너져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구가 죽는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야, 그 상구란 놈 정말 멋있게 죽었대. 그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 아니, 죽고 나서 그 소리를 못 들을 텐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기분이 행복할 것.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죽겠다는 얘기예요,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안 죽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인간이란 게, 제 자신을 이렇게 과거로 돌이켜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뭘 몰랐던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뭘 몰랐어. 근데 뭘 몰랐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죽고 나면, 이야, 삼국을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래서, 이제 너무 멋있게 죽었기 때문에, 나도 상구가 죽은 것처럼 죽을래.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어, 제가 아주. 근데 어떻게 했냐. 양양에, 그 양양하고는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어. 낙산사, 그 의상대. 그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그 동에 그 절벽 있고 소나무가 쫙 있고 거기 이제 정자가 있고 아 거기서 쫙 통에 바다로 뛰어내리면 이게 확실히 신문에도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서울서 양양 온다는 거는 이거는 대관령 그 비포장길을 뭐 열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버스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차비를 꼬박꼬박 이제 모아가지고 드디어 다음 주 일요일이면 이제 간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네.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막 독감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독감이 왕창 걸렸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왜? 난 죽는다. 죽는다고 생각할 게 유전자가 다 꺼져서 거의 반 우울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역력 형편없죠. 그러니까 뭐, 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죽으려고 그랬잖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안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게 그냥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야. 죽는 것이 틀림없이 옳다. 해놓고 독감 탁 걸리니까 죽으면 어떡하죠? 이게 뭐냐, 이거야.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아주 잘나고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거야. 아니, 죽는다며? 그리고 또 뭐예요? 죽기 싫다며? 상구 자식 뭐야, 너? 제가 저를 봐도 뭐예요? 웃겨요, 아닐 거예요? 이게 일관성도 있고, 이 자식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서, 야, 나는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뭔가 이거 이상해. 왜 죽기 싫냐? 살고 싶냐? 살아야 될 이유 없어. 그럼 왜 죽기 싫냐? 모르겠어. 와, 그건 모르겠다는,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냥, 확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모순인데, 나라는 놈은 뭐예요? 모순이야, 이 자식이 보니까. 그 순간에 제가, 아하, 내 속에는 죽어야 된다는 나도 있고, 살고 싶은 나도 있어.
그 둘 중에 어느 놈이 진실로 이상국이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왜 살고 싶지? 이유 없이 살고 싶다는 이것이 뭘까 도대체? 나는 그런 사람 안, 나는 뭐든지 뭐 하고 싶으면 뭐예요? 이유가 확실할 때 이게 하는 사람인데, 이유도 없는데 살고 싶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 이게 뭐지? 이 자식이 엉망진창이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정리가 돼 있지,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아직 뭘 다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봐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가 싫고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 그때는 저는 하나님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구야,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 근데 저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살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자살을 안 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보류. 하고, 언제까지 뭘 하느냐.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내가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독감 걸렸을 때 죽기가 싫은 이유가 뭘까.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말자.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자, 그게 정말로 위대한 생각인데, 그 위대한 생각은 이상구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나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웃기지 말라고. 그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 오케이, 좋다. 그러면 자살 보류하고, 살자. 그 이유 없이 무조건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도대체, 내가 했다고는 볼 수 없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자살은 보류하고, 이왕 살 거 돈이나 왕창 벌고 살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 성령께서 상구야. 그러니까 그 옛날 그러면서 상구야 죽지 마. 그 하나님이 왜 죽지 마는지 그거를 설명해 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는 연세대학생 때 하나님 웃기지 말라. 나는 무신론자야. 나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그래서 살려놓고 결국은 시간이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뭐예요?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이러면서 정말 행복한 의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자존심으로 밀어붙였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을, 제 자존심을 꺾었으니까. 아하, 내가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게 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래서 뭐예요? 아, 경상도 사나이가 한번 죽는다 그래서 뭐예요? 죽어야지. 그런 오기로만 나를 내 자신을 속였다면 그것이 바로 악령에 속는 것이었고 그랬다면 저는 의상대에서 뛰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의상대 가면 감격은 무량해요. 여기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그 신문에 한번 나보려고. 참 인생은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드디어 인생의 진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 이상구는 그냥 잘난 놈 사실이었어. 잘났으니까. 응? 잘났으니까. 사실 잘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하면 한 사람에게도라도 더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남은자 씨나 이런 분들처럼 정말 우리 손동순 씨나 우리 손희순 씨나처럼 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 이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